안녕 얘들아, 여러분. 이곳은 말이지 바로 내가 운영하는 빅스택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빅스택에서 놀면은 승점을 딸 수가 있어요. 가게에서 아이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입상을 많이 할수록 승점을 딸 수 있는데, 이 승점이 높은 18명을 모아서 2명을 뽑아서 이번에 10월에 열리는 APT 타이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런 오더법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연 여러분과 타이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지, 지금 열심히 지금 대회 중인데 한번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대만에 가게에서 열심히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한번 탈락자 아닙니다. 탈락자 아니에요? 아직 리엔트리 남아있어요. 아, 리엔트리 남아있어. 굳이 지금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사실 이제 저희 가게에서 5년 동안 한결같은 플레이로 하고 계시는 우리 알라딘인데, 오늘 좀 어땠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많이 조절 중인가 봐요. 조절 중. 지금 침이 또 많네요. 여기 또 저 친구 폴덤 되게 잘 치는 친구인데 오늘 수다일 것 같아. 짧게 아시죠, 여러분들? 들어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야, 대만 갈 수 있겠어, 나랑? 와, 이 형 봐봐. 노란 티 입고 왔다고. 노란 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빅스택에서는 두 달에 한번 해외 토너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도 형님들이랑 같이 외국 대회 나가서 저렇게 트로피 보이시죠? 제가 바로 이 대만에서 가져온 트로피입니다. 하이롤러, 마지막 하이롤러. 그냥 뒤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건졌거든. 네. 그 기분 알잖아, 동화도. 그지? 네. 대만에 가서 APT 트로피를 형님들과 함께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빅스택에 오시면 많은 기회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형, 대만 가도 이거 트로피 사야지. 베스트 사야지. 저러다 떨어지면 쪽팔린 거.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대만 킹파켓. 에이스텐, 에이스팔. 대만 하트냐? 아, 뭐야, 역시 빌런 오브 빌런 아니에요? 300. 와, 킹스. 와, 도토리. 나 줄이야. 퀸스 에어라인인데 퀸 떴어. 와, 대박이야.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팬들이. 와, 지금 테일러는 이미 마음이 지금 다 있네, 지금 마음이 지금 패치를 날아버렸네. Later. 자, 이제 빅스택에서 드디어 여롯바와 대만을 갈 선수가 드디어 뽑혔습니다. 저희 빅스택에서 함께 즐기고 많이 놀면서 승점을 많이 획득해가지고 최종 세틀라이트에서 대만에 저와 함께 가게 될 드래곤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아, 이제 편하게 앉아. 자, 드래곤님을 소개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이제 저랑 친한 동생입니다. 저희 빅스택에 와서 토너먼트를 배웠고, 그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포커 얕은 지식으로 친구들끼리만 하다가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빅스택에 와서 포커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떴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내가 집에 가려는 거 머리 끄댕이 잡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빅스택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승점을 따가지고 세틀라이트를 열어서 이제 저와 함께 대만에 갈 수 있는 무려 아시아에서 가장 큰 APT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포커 투어에 이제 저랑 함께 가게 되는데, 첫 토너먼트 소감이 어떤지,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토너먼트를 가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첫 토너먼트 가는 소감. 저 안 가봤으니까 사실 잘 모르는데 빅스택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 빅스택에서 이제 후원해주는 것이 일주일 동안의 숙박이랑 우리 메인 이벤트인데, 메인 이벤트 참가비가 저렴하지 않아요. 비싸요. 이번에 이제 타이베이 달러로 5만 달러인데 하나로 하면 한 200만원 좀 넘는 금액이고, 사실 이거 우승 상금도 꽤 크기 때문에. 1등은 얼마예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개런티가 이제 15억짜리니까 더 나온다고. 근데 이제 제일 그 해외 토너먼트 갈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 1등 하면 얼마예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혼자서 APT 스케줄을 좀 짜봤나요? 아니요. 안 짜봤어요? 저 P라서. 네, P라서? 그건 봤어요. 다른 날이 J1을 하고, 네. 운이 좋게 J2를 가면 다음날 J2를 또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날 저녁에 맛있는 중식당을 예약해놨어요. 아, 맛있는 중식당을 예약해놨다고?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죠. 아, J2 때 혹시나 떨어지면 맛있는 중식당을 또 알아봤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토너먼트 처음 가시는 분이 스케줄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인터넷에서 블러프 앤 캐치라고 치시면 세계 어디 나라든 토너먼트 스케줄을 잘 정리해놨어요.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일주일 일정이잖아요. 궁금한 거는 메인 이벤트를 한 번 떨어지면은 리엔트리가 가능하잖아. 데이 2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네, 메인 PT는 데이 2 첫 번째 레벨에도 메인 이벤트 레지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죠. 근데 만약에 빅스택에서 준 기회가 한 번은 줬는데 떨어졌어. 그럼 리엔트리 할 건가요? 고민이 되는데. 네. 진짜 배드빗으로 떨어졌다 그럼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쉬었는데 뭐 리버에 넘어갔다 진짜 무너뜨리면 한 번 더 해볼 것 같고 하면서 아 이 사람들 너무 잘한다 하면서 고민 좀 해볼 것 같아. 저랑 드래곤님이랑 재수없게 메인 이벤트에 좀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 팀 이벤트에 같이 나가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 대만에서 드래곤과 여러분과의 이번 활약 기대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뿅 하면 돼. 자 우린 대만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지금 너무 호텔에서 갑자기 쳐다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이곳은 말이죠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서 뭔 소리야? 타이페이가 아니고 홍산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숙소인데요. 대회장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저는 이제 APT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제 하루 미리 도착해가지고 사이드 이벤트를 하나 인덤원을 해놨고 워밍업으로 오늘은 이제 메인 이벤트 데이 1 C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래곤님은 오늘 지금 공항에서 막 오는 길이라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이라는 토너먼트 기간을 맞추기가 힘든데 그래도 드래곤님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APT 풀패키지를 획득해서 시간을 빼가지고 마지막 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레벨 10까지 해야지 데이 1 통과인데 이미 레벨 5가 지금 지났을 거예요. 좀 레인레지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드래곤님이 저희 손님이기 때문에 제가 잘 케어를 해서 처음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해외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분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죠. 드래곤님이 기분이 굉장히 좀 설렐 것 같아요. 저도 해외 토너먼트 처음 나갈 때 굉장히 설렜거든요. 아 이게 우승하면 어떡하지? 딥런하면 어떡하지? 이런 뜬구름부터 잡아가지고 굉장히 설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광탈하게 되면 멘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첫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해외 토너에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겠고 지금 이제 택시 타고 오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묵는 대만에서 묵는 숙소거든요. 하루에 한 13만원? 12만원 정도 하는데 깔끔합니다. 이게 이제 숙소 근처의 풍경이고 숙소는 이제 대회장에서 한 걸어서 한 6분 거리? 5분 거리입니다. 대만도 오토바이가 되게 많아요. 바이크들이, 스쿠터. 대만에 이런 감성들이 좋아. 골목 감성. 오, 그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드래곤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땠어요, 오는 길이? 뭐 평탄했습니다. 평탄했어? 비행기는 어땠어요? 좁았어요. 좁았어요? 추웠어요. 추웠어? 자, 일단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는. 네. 체크인을 하니까 지금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와 이렇게 해서 공짜로 방을. 아 역시 진짜 좋은 홀더법 다닌다. 자 지금 이제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권이랑 일단 뭐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레벨 5예요. 걸어갈 거리에요? 네 레벨 5야 이미 지금. 근데 저녁 6시 반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이걸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이제 45분 블라인드 저녁권 되게 짧아요. 20분 이거는 30분 45분 7레벨부터 45분이에요. 대만 날씨 좋네요. 뭐 태풍 온다 그러더니.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그 처음 토너먼트 나가는 사람의 단독 인생극장 같은 거여가지고. 아, 사람들이 제가 궁금할까요? 아. 형이 더 궁금하지? 아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아, 저놈이 토너먼트 처음 나가는데 잘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볼 거예요 사람들은. 대만, 몇 레벨에 떨어지나. 대만 길빵 해도 돼요? 안돼 대만 길빵 안 됩니다. 대회장은 저렇게 쭉 숙소 나와서 우측으로 나와서 오 예예 예. 오호 숙소 나와서 쭉 가면 돼. 그냥 한 5분만 걸으면 돼요. 나는 형이 하는 이벤트를 다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 아 거짓말하지 마. 아직 토너먼트 해외 토너먼트 처음인데 지금 제가 하는 걸 다 따라하겠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큰 손이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왕 하는 경험. 아니 근데 이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좋은 이벤트를 많이 골라드릴게요. 네, 네. 네. 왜냐면은 또 빡게임하는 괴물들이랑 하게 되면은 빡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외 토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빅스택이다 생각하고 하면 되나요? 아 빅스택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어 그냥 더 마음가짐을 더. 여기 있네. 여기 APT 여기입니다. 아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데이트하고 형이 데이트 가시면. 근데 거짓말처럼 같은 테이블에 걸린 게 말이 안 되네요. 진호 형이랑 이메인 선수도 보이고요.
지금 드래곤님은 살아있고 저는 한 번 더 해야 돼요. 열받는다. 저 새끼 계속 밟혀가지고. 해외 토너먼트 처음 칩 해킹을 하게 되네요.